안녕하세요. 박금순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15년 되었고, 지금은 광주제일교회 다닌 지 4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속히 WCC를 탈퇴하라.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 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나의 말을 들어라. WCC 가입한 것 속히 탈퇴하여 나와라. 나의 양떼들을 왜 해치고 있느냐? 왜 잠자는 무덤으로 덮어놓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싹군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행실을 계속 보고 있다. 더럽고 추악하고 너희들을 바라볼 때 역겹구나. 내 입에서 토해버리노라. 너희 입에는 나 그리스도가 없고 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되어서 가증스럽게 내 핏값에 들어와 내 말을 전하느냐. 회개하라. 진실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피가 토할 때까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일매일 죽이고 있느냐? 너희 기도를 들었다. 더럽구나. 너희 지식으로 나를 알아가지 마라.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는데 너희는 그동안 뭘 구하느냐? 양떼를 살피지 못하면서 가식으로 회개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기회 줄때 나를 찾거라. 내 피를 사서 너희 몸에 발라야 한다. 급하다. 급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너희는 내 마음을 읽지도 못하는구나. 너희는 뭘 보느냐? 나의 양떼들을 살피지 않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니 내 말이 들어갈 리가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십자가 피를 사모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때 너희는 나에게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리라. 들어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피값으로 샀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의 참된 종들아, 핍박을 받는 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워하라. 너는 그 종들을 밝혀라. 나의 참된 종이라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구나.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프다. 슬프다. 나의 종들아, 너무 힘들어하며 자기 지식대로 나를 밝힌다고 하지만 나는 양이 차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만 증거해라.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머리카락 한 타락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전해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데 참 우리를 보기가 드물구나. 전심을 다해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들이 죽어야 천국에 간다. 아직은 내 말에 들어간 자가 적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거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곧 가리라라고 전해라. 참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려라. 천국과 지옥을 알려라. 천국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곳이고 지옥의 맛을 보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때에 마음을 찢어도 내가 너희를 외면하리라 라고 전해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취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보느냐. 너희들은 위의 것을 보고 소망을 두어라.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며 방황하며 다니는 것을 보니 내가 너희를 비웃고 있단다. 원망하지 마라. 난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다. 가증스럽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의 성전에서 더럽히고 음란하고 방탄하고 술 취하고 노략질하지 말아라. 이를 어찌할꼬.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나의 참된 용사들이여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자기 죄에 자기가 넘어갔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다니다가 어찌 나의 주일 예배 시간에 당당하게 서서 나를 전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배교하며 떠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결단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리라.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라.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도로 다니며 세상 거에 취하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 생명이 없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힘써 기도하며 울부짖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만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